안녕하십니까. 2020년 1위와 2위가 이제 통합이 돼서 첫 시행하는 올해 들어 첫 시행하는 필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반자성채의 비투자율 값을 했는데 요 반자성채를 또 뭐라고도 합니까? 반자성채를 역자성채다 그렇게 배웠죠? 역자성채, 반자성채, 역자성채. 요건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2번. 이건 뭐 그야말로 기본 문제죠. 이제 상자성체는 1보다 좀 크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투자율이, 비투자율의 아래층 자를 S로도 쓰고, 뭐 R로도 쓰죠? S수. 그래서 이것은 진공투자율에 대한 투자율의 P다. 그래서 이제 P란 뜻이죠. 뭐, 리레이티브 해서. 자, 2번. 자유에서 자기장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어요. 그러면 우선 문제를 보기를 읽기 전에 뭐를 자기장 구하는 식을 한번 써봐요. 자, 자기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는 투자율과 면적과 길이. 그래서 암페어 턴퍼 웨브였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율이 뭐였습니까? 투자율이 진공 투자율과 비투자율. 방금 여기에서 비투자율. 자기장이 적으려면 길이를 짧게 하거나 그다음에 면적을 넓게 하고 투자율이 큰걸 써야 된다 그런 뜻이야. 자, 옳은 것 했어요. 이런 것들을 옳은 것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일단 1번이 맞군요.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2번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자, 자성체의 비투자율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한다. 자성체의 비투자율의 제곱에, 이건 뭐 그냥 문항수를 4개로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엉터리죠. 네,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인덕턴스와 상인덕턴스와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의 범위를 했는데, 이제 완전결합이다 하면은, 완전결합이다 하면은 K가 얼마야? 1이죠.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서 상호간에 유도가 안 된다. 이때는 0이 되고,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0 또는 0 이상, 그리고 1 이하. 완전 결합이라고 가정하면 1. 근데 실제는 뭐 1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1번, 2번, 3번, 이것은 우리가 난이도를 상, 중, 하로 했을 때 하에 해당돼요.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건데, 전위함수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일 때 3과 4에서의 등전위선의 반지름. 자, 등전위란 전위가 같은 점이죠. 전위가 같은 선, 등전위선의 반지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이 있을 때, 자, 원의 방정식,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할 때, 여기가 만약에 R이다. R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요 x 방향의 이 값, 그리고 y 방향의 이 값. 따라서 이때의 r 제곱은 얼마가 되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x, y가 어느 값이 되든 요 r 값은 일정하다. 따라서 r은 얼마가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x, y가 어느 값일 때이 값은 일정하다. 그러면 이 위치는 모두 다 전위가 같은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자, 등전위선의 반지름은 몇 미터이며 전기력선 반전식은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우선 이걸부터 이 값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x, 이 좌표는 x, y라는 뜻이죠. 3과 4라는 것은, 자, 3과 4라는 것은 x와 y 값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얼마가 될까? 3제곱 플러스 4제곱. 자, 3, 3은 9에 4, 4, 16, 루트 25가 되죠. 따라서 5m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지선단은 두 가지를 요구할 때는 한 가지를 먼저 구해요.
순서대로. 그래서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좌표니까 먼저 반지름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5니까 3과 4로 압축이 돼.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강의 중에 이걸 우리가 전기력 선업 방정식을 쭉 적분해서 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현재 3과 4니까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에서 X3과 Y4를 한번 대입해 봐요. 그러면 Y가 4니까 4를 대입하면 3분의 16. 그 X3 다르죠? 자, 여기도 한번 대입해 봐요. X를 3을 대입하고, 자, 그러면 Y를 얼마를 대입했어요? 4를 대입했다. 그러면 Y가 4니까 4 약분되고 3은 3이다.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전력선화 방정식이 맞냐 틀리냐를 할 때는 대입해서 맞는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전기력 선업 방정식을 막 적분해서 정석으로 풀면 장황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좌표가 주어지면 이렇게 하라 했죠? 우리가 동강에서. 네. 자, 5번 봅시다. 공기 중에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체. 10A가 흐르고 있을 때 그랬어요. 자,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의 자속 밀도는 몇 웨브 퍼 제곱미터인가? 자, 여기에서 얼마 떨어진 곳? 2m. 그러면 자기장이 오른쪽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의 세계 어떻게 구합니까? 첫째. 자, 원둘레 주의적분의 법칙 2파이 r분의 i. 자, 자속 밀도는 공기 중이라 그랬어요. 공기 중은 비투자율이 1입니다. 따라서 진공의 투자율과 자기가 되죠. 자, 2파이 r분의 뮤제로 i가 돼요. 자, 여기에 숫자를 넣읍시다. 자, 뮤제로가 얼마? 4파이에 10에 마이너스 7승. 전류가 10A. 자, 거리가 2.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10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6승이 되죠. 따라서 웨버 퍼 제곱미터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